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한 선수가 캐스파컵을 통해서 호흡을 처음 맞춰봤는데, 네. 팀원들과의 호흡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 좋은 호흡을 스프링까지 이어갈 수 아, 네. 있는지, 네, 질문드렸습니다. 일단은 캐스파컵 하나로 뭐 호흡이 완벽히 맞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정말 이제 마지막 성적이 좋으면 와 정말 호흡 좋았다고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호흡 부분에서는 평가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시작인데 뭐 기세를 이어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더 잘해지면서 유지하면서 더 잘해지는 팀, 지금보다 더 멋진 경기력 그런 팀 만들고 싶습니다. 또 선수들 개개인이 워낙 다 잘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 하나하나 다 솔직히 뭐 쉬운 팀은 한 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팀다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도 이제 그중에서 그래도 좀 경계되는 팀은 그래도 젠지 T1이 좀 그래도 이제 좀 경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팀다 경계되긴 하는데, 그중에서 뽑자면 T1이랑 젠제가 경계되는 것 같아요. 네, 담원게이밍의 김정균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스프링 우승 후보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실 거고, 또 이번 스프링 자신의 팀은 몇 위를 예상하시는지 말해주시죠. 일단 스프링 우승팀은 담원기아 저희 팀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강력한 우승 후보는 담원기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쇼메이커 선수도 들어볼게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담원 기아이기 때문에 담원이 1인자 자리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원 기아의 김정균 감독님께 하는 질문인데요. 이투데이 박소훈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CK 최다 연속 우승이 본인의 3연 우승인데요. 담원이 캐스파컵 우승까지 가져가면서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담원 기아의 감독으로 다시 이런 기록을 만들 수 있을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살리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잘못 들어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 3연속 이야기하신 건가요? LCK 최다 연속 우승이요. LCK요? 네. 아, 네. 일단은 뭐 항상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매 경기마다 그냥 이제 최선 다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모든 기록들이 이어지는 거여서 일단 기록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 않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스프링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좋게 나오면은 뭐 기록은 따라오니까요. 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살리려고 아, 하시는지 네. 얘기해 주시죠. 솔직히 이제 항상 메타가 바뀌고 뭐 패치가 바뀌고 선수들 폼도 항상 뭐 이제 그때그때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선수들이 바뀔 부분은 지금 이제 다 잘해서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제 지금 이제 롤드컵 20년도에 담원 기아가 우승했었고 21년도에도 롤드컵 2회 우승할 수 있도록 스프링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이제 리그라는 게 하다 보면은 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때 항상 팬들이 응원해 주시면은 정말 마지막은 좋은 경기력,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담원기아 또 선수들 많이 믿고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기력으로 이렇게 좀 팬분들 조금이라도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슈메이커 선수의 출사표도 들어볼게요. 저희 팀이 이제 작년에 되게 진짜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이제 캐스퍼컵 우승으로 시작하고 있고 이게 진짜 다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저희 팀에 이제 팬분들이 계시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할 거고 저희가 원래 저희 팀이 약간 스프링 때는 좀 약간 머뭇거리는 약간 좀 게임도 잘 안 되는 그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번에 깰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스프링 때부터 진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담원기아 화이팅입니다.